자, 이번 사연은 저희가 뭐 그동안 많은 트롤 장인들을 만나보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이번 사연도 그 피해자분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. 제목, 딜량이 팀원의 활약도를 보여주는가. 김땡땡님. 어렵죠. 어려운 문제. 딜량에 관한 문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물어보고 싶은 점은 과연 딜량이 그 팀원의 활약도를 대변해주는가입니다.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들다가 상대 팀에게 키를 헌납하는 유저를 같은 팀으로 만나게 되곤 합니다. 그런데 그 유저분이 한다는 말이 딜량도 다 나보다 낮은 것들이 누구를 탓하는 거냐, 그런 식으로 말하기 일쑤입니다. 데스가 많은 사람이 딜량이 더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게임을 캐리한 건가요? 클템님과 당구님이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,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결국 딜량에 관한 문제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KDA에 관한 문제기도 해요. KDA 높으면 잘하는 거냐, 뭐 딜량 높으면 잘하는 거냐, 뭐 비슷한 메커니즘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거는 저는 해설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해요. 사실 뭐 네. 상황마다 다르긴 하니까 다 다르죠. 네. KDA 높다고 해서 게임 잘한 것도 아니고 딜량 높다고 게임 잘한 것도 아니잖아요. 아니죠. 다 알잖아요.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. 맞죠. 말이 안 되잖아요, 그게. 그렇죠. 근데 단지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고 그냥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기에 편하니까 그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그냥 딱 그거 아닐까요? 뭐 축구로 따져도 골 맞는다고 그 사람이 항상 잘하는 건 아니고 골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니까. 그때 축구에서 갖고 있는 골보다는 이게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나, 이 느낌이. 뭐 그렇긴 하죠. 그렇지 않나요? 축구는 네. 일단 골 넣으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? 그래도 축구는? 아, 잘하는 거죠. 그러니까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골을 못 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활약하지 않았냐? 그건 또 아니니까. 그렇죠. 예, 뭐 그런 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. 딜을 잘 넣어야 되는 챔피언이 딜을 잘 넣었으면 잘한 게 맞는데 그 챔피언이 딜을 좀 못 넣었다고 해서 그 상황을 봐야지 이 사람이 못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애매한 거 있지 않습니까? 게다가 챔피언도 따져봐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서포터나 정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딜량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고 특히나 포킹 챔피언 같은 경우는 딜량이 보통 1등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그런 거 했다고 해서 내가 딜량 1등이니까 나 잘하지,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당연히 1등하는 거지. 결국에는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. 그렇죠. 예, 근데 객관적인 지표가 이제 딜량, 뭐 피해량, 뭐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. 그러니까 무슨 서포터들은 맨날 딜량 꼴찌인데고 뭐 맨날 못하는 거. 사실은 그래 이렇게 말하시는 예. 분들 있잖아요. 예. 딜량이 나보다 나중 그냥 대꾸를 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어요. 예. 저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? 예. 제가 얼마 전에 배치를 봤는데 예. 제가 서포 날리스트였거든요. 예. 탑 리브님이 예. 서포 날리스트는 저보다 딜량이 낮았어요. 진짜 이건 좀 심하지 않나? 토나와. 이거 좀 억울할만 하죠? 약간 구역질 나지. 제가 리븐 충, 야쏘 충 되게 싫어요. 충이 아니라 근데 그분 심지어 태어나서 처음 랭게임을 하신 분이에요. 중간에 아이템을 잘못 가서 다 팔고 다시 샀어. 그러니까 내가 뭐라 할 수 없는 게 트롤은 아닌 거야. 열심히 하려고 아이템 잘못 갔다 오니까 아이템을 샀다 팔았다 그건 또 다시 샀어. 제가 아니야. 그건 제가 아니야. 아, 그러니까 내가 뭐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라 할 수 있어. 못 할 수 있어. 근데 왜 하필 내 배치에서 그러냐고. 못 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. 근데 왜 하필 나냐고. 맞는 사람이. 나도 다 당했어. 나도 배치고 삼을 때 다 당했어요. 나도. 어, 머리카락 뿌려. 나도 머리카락 나도 저도 배치고 삼을 때 다 그렇게 트롤 당하고 했어요. 그렇습니다. 배치고 삼 우리 둘 다 망했잖아요 지금. 그냥 배치고 삼 얘기 그만합시다. 예. 이런 말씀 드리기 예. 그렇지만 예. 담당 PD님은 브론즈 예. 5가 나왔다고. 예. 우리가 낫네 그래도. 우리가 낫네. 오늘 좀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 아침부터. 알겠습니다. 네. 아무튼 딜량이 꼭 그 사람의 캐리력을 대변하는 것은 이런 걸로 싸우지 말자. 네, KDA로 싸우지 말고 딜량으로 싸우지 말고 그냥 게임, 멋진 게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자, 그러면 또 이어지는 사연 소개를 해볼 텐데 영상과 함께 준비된 사연이에요. 지난주에 저희가 그 보통 합류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. 또 요즘 합류도 단골 손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LCK 때문에 예. 그래. 다 합류하니까. 마타 때문에 다 돌아다 로밍 한다니잖아 서포트들이. 배치고사 볼 때도 아주 다들 움직임 자체 탑은 다 템포고 다 막 활발하더라고. 맞아요. 어쨌든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합류에 관한 순간이동에 관한 사연이 왔습니다. 근데 이번엔 좀 다르네요. 제목, 랭크 배치고사 수준 높은 미드에 텔레포트 합류전이 나와서 제보드립니다. 저는 탑 룰루를 플레이했는데 정말이지 수많은 랭크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뿌듯한 게임을 하는 것이 오랜만이라 제보 드렸습니다. 레오나의 로밍 플레이, 제 탑 룰루의 텔레포트 활용, 미드 카사딘의 최대한 치고 빠지는 딜링, 정글 랭가의 상대편 텔레포트를 보고 0.1초 만에 미드로 방향을 바꾸는 맵 리딩까지. 이야, 이거 뭐가 이렇게 많아. 프로게이머야, 프로게이머. 그템 강훈 형님이 보기에도 스피드감 있는 멋진 합류전이었는지 판결받고 싶습니다. 꼭 좀 부탁드릴게요. 사연만 보면은 뭐 이거는 거의
롤드컵 뭐 결승전에 나올 법한.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데이만 빼고 다 합류를 했던 것 같아요. 뭐 영상을 볼까요? 네,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. 제법 시간이 근데 초반이에요. 4분대. 네, 뭐 이런 타이밍에 또 은근히 화끈하게 싸울 때가 많죠. 그렇죠. 보죠. 자, 일단은 탑에 룰루가 있고 상대는 다리우스. 네. 다리우스는 순간이동이 없었다고 해요. 네, 그리고 룰루만 순간이동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넘어와 싸움이 좀 커졌어. 룰루가 바로 순간이동으로 미드 쪽 합류. 오, 스킬 활용 굉장히 잘했어요, 룰루. 그렇죠. 바로 리산드라를 잡아냅니다. 그리고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어그로를 끌어주죠. 태어난 룰루가? 리산드라가 억울하니까 기다리고도 오겠다. 살아요. 예. 살았어요. 아직 안 끝났어요. 그런데 리산드라가 억울해서 오는데 레오나가 그것을 보고 대치하다가 랭가도 와요. 스톱! 랭가 점멸까지 이렇게 해서 상대를 잡아내는 장면. 결국 아까 그 사연에서 나온 레오나의 로밍 플레이. 예. 그리고 제 탑의 탑 룰루의 텔레포트 활용. 예. 미드카 사진에 최대한 치고 빠지는 딜링. 정글 랭가의 어떤 미드로 방향을 바꾸는 맵 리딩까지 나왔어요. 네. 그리고 이 게임 또한 다이아 게임이라고 수준이 높아요. 스피드감이 있는 멋진 합류전이라고 소개를 해주셨거든요. 스피드가 그렇게 막 뛰어나진 않아요. 스피드가 있진 않았어요. 초반이라 그런지. 제가 좀 분석을 해볼까요? 그렇죠. 천천히 보면서. 일단은 니달리 입장에선 좀 억울할 것 같죠. 분명히 본인이 강력한 타이밍이고 주도적으로 갱킹도 막 했던 것 같은데 들어갈 만한 상황이죠. 예. 때려 패야죠, 이건 진짜. 미달리가 또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전면 빠지는 것을 보고 룰루가 대기하고 있다가 순간이동. 저기서 레오나를 바로 잡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리산드라 호응이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서 시간이 끌렸고 카사딘 딜을 또 그 사이에 잘 넣어줬어요. 전면 썼지만 쫓아가서 마무리. 이 장면까지 훌륭했죠? 굉장히 훌륭했고 뭐 니달리 입장에서만 그냥 열받는 상황이죠. 사실은 4렙 타이밍에 순간이동 쓴다는 것도 쉬운 판단은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만화 상황이 뭐 완벽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도 전멸로 어그로 빼고 카사딘 참 딜을 잘 넣어줘요. 그러니까 이게 체력 만화 다 없는 그 와중에 되게 잘하고 있는 거죠. 그 익산드라가 상대 체력 없는 것을 보고 순간이동 미술적으로 그러자 네오나가 가지 않고 지켜줘야겠다. 익산드라가 들어오는데 바로 스턴 잘 걸었어요. 그리고 순간 랭가가 전멸까지 쓰면서 그리고 레오나가 원래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체력이 조금씩 또 계속 차면서 마무리가 안 됐어요. 이렇게 해서 초반에 정말 많은 이득을 챙겨가는 다리우스는 순간이동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합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멋졌어요. 확실한 거 잘했어요. 되게 멋졌고 제 생각에 이거는 니달리님이 억울하다고 사연을 보낼 만한 그런 사연이 또 아니었나. 니달리가 억울하다? 어떤 점에서? 아니 일단 탑 다리우스가 순간이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룰루한테 라인전 자체를 처음부터 밀렸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점화를 드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셔가지고 리드를 했다면 이런 일이 애초에 발생하지도 않았을 거고 뭐 순간이동 타더라도 뭐 CS 손해를 보거나 포탑에 데미지를 입거나 너무 지금 한 게 없잖아. 다리우스님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. 그냥 CS를 먹었죠. 예, CS를 잘 먹은 것도 잘 먹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텀에서도 트리스타나 소라카 조합이라 그런지 아 그러네. 레오나가 무슨 바텀을 버리고 다니는데도 한 게 없어요 별로. 맞네요. 그리고 사실은 뭐 중간중간 나오긴 합니다만 루시아는 싸움이 벌어지자 올라가는 룰링을 그렇죠. 해요. 예. 올라갈까 말까? 근데 레드팀의 바텀 듀오는 꿈쩍도 안 합니다. 그냥 엉덩이가 무겁죠. 예. 이게 뭐 트리스타나 소라카라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분명히 블루팀 합류는 진짜 다 대단했고 레드팀은 다들 너무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. 한마디로 극과 극. 예, 진짜 극과 극이죠. 확실한 건 여기 언급된 게 진짜 딱 다 들이 맞았던 것 같아요. 그 와중에 체력 뭐 만화 상황도 좋지 않은 와중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면서 결국 다 살았잖아요. 이런 게 에로의 하는 맛이고 게임하시면서 되게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팀원들도 이러면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. 와 레오나가 와줬네. 레오나 없으면 사실 원딜 좀 짜증날 법도 한데 이렇게 해주면 그렇죠. 와 정말 잘 갔다. 게임 터트렸죠 이 정도. 정말 뭐 이런 에로의 정말 저도 하고 싶어요. 거기서는 안 나와요. 나 하고 싶다. 자 그러면은 이 사연의 등급을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저희 뭐 개인적인 취향 다 버리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예.
아니 왜 맨날 나한테 넘겨요? 좀 해봐요 이런 거. 아니 SK 해설자분. 아니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빨리. 뭘 해봐요? 내려주세요 빨리. 저는 개인적으로 네. 아, 이 정도면은 네. 골드 드리겠습니다. 예 네, 골드. 잘 드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. 딱 좋다. 딱 좋아. 딱 좋아. 나 배울 것도 있었어요. 아니 사실 골드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여지가 많은 것도 맞는데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? 여러분 보시는 분들도 그 생각할 거예요. 왜 이렇게 노잼이냐?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왠지.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. 대회를 보더라도 하다못해 LCK를 뭐 제가 지난 뭐 챌린저스 코리아도 그렇고 네. 뭐 유럽 LCS도 그렇고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. 경기력. 그렇죠. 막 싸움도 안 붙는데 막 너무 긴장되고 막 이러는데 재미는 없어. 아, 왜 또 재미가 없다 그래요? 아니, 그런 그렇다고. 경기가 있다고. 다 그런 게 아니라 아, 그렇죠, 간간이 그렇죠. 그런 경기가 있어요. 보는 그렇죠, 사람들은 그렇죠. 사실 보는 사람이 막 치고받고 싸움도 고수끼리 막 이렇게 눈빛만 교환하는 것보다 야! 막 이렇게 싸우기 재밌잖아요. 되게 재밌죠. 머리끼리 잡고. 네, 맞아요. 그런 느낌인 거지. 그래서 이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깔끔했다. 너무 깔끔했어요. 맞아요. 좀 더럽게 싸우셨어요. 담백했다. 네. 골드 동의하십니까? 네, 동의합니다. 네.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 아무튼 저희가 이 사연의 등급은 골드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. DCX5!